큰 도전이 이성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원나라의 반란군 홍건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이 홍건적, 오히려 원나라의 군대에 밀리다가 압록강이 언틈을 타가지고 고려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약탈이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1361년 11월에 비극적 사건이 이 홍건적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겁니다. 수도를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성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홍건적은요,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백성들을 잡아서 마구 죽입니다. 당시 끔찍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또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다행하였다. 너무 끔찍한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네.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성계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 이성계의 군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바로 그 대라 소리가 울린 후 이성계는요, 2,000명의 가별촌을 끌고 개경에 진입해서 홍건적 총사령관의 목을 날립니다. 와, 그냥 진짜. 와,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개경을 홍건적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빼앗긴 개경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아. 거의 영웅인데요. 네. 그죠? 이 개경을 되찾는 공을 세운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 이라는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받아야지. 받아야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성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북면 출신들이 고려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 동북면 출신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금방 말씀하셨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이 이성계를 가로막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바로 시험에 정말 정말 잘 나오는 별점 체크포인트. 시험이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떴네요. 아, 권문세족은요, 말 그대로 권세가 높고 벼슬이 있는 집안, 고려의 그 최상위층, 그들이 바로 이 권문세족입니다. 자, 이 권문세족을 비롯한 이 고려의 기득권층이 그 이성계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던 그 정치 권력과 이 경제적 부를 이성계한테 나눠줘? 그것도 동북면 출신한테? 배 아프구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원나라 땅이었던 이 동북면 출신이라는 것과 이성계 집안이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던 그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땅을 강탈하고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좋은 땅을 보면 땅 주인을 때려서라도 그 땅을 빼앗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못됐다. 너무 못됐어요. 뭐 막무가내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권문세족 횡포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고 이 망국의 기운이 보이니까 고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는데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진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국지불국. 나라이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아. 자, 그런데 이런 막막한 고려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이 원나라의 힘을 업고 횡포를 부릴 때 바로 이 공민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간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 크게 사대부! 정답! 우와! 아니, 권문세족을 알면 신진사대부는 자동으로 붙어버리거든요. 권문세족과 신진 싸우니까 정말 공부하신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인정, 인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 중심에는요, 누구보다 고려의 개혁을 바랐던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개혁을 바랐던 그 인물은 바로 정몽주. 당시 이 정몽주가 참모로 있던 고려군이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연달아 패배하고 있는 이 고려군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의 가별초를 끌고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아, 나 등장도 멋있네. 든든해요. 또 무찔러줬죠, 또 이성계가. 자, 정몽주는요, 이성계가 자신이 정말 꿈에도 그린 영웅, 저 사람은 다 이 영웅 하고 시를 짓습니다.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풍무가 호걸 같으니 꽃동산의 송골매로구나. 지략이 깊고 웅대하니 남양의 용이로다. 서책에서 옛사람의 행적을 찾아봐도 그대와 같은 이는 드물구나. 자, 이후 정몽주는요, 그 이성계 전투에 종종 참모로 종군했고요. 이성계에게 학자들을 소개해주면서 활발히 교류하게 했고요. 또 이성계도 여러 학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이 신흥 무신 이성계의 만남은요, 정말 앞으로 개혁을 향한 불길을 만드는 심지가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명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그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는 시기. 슬슬 원담이 명나라거든요. 그 원명 교체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 국민왕은요, 원나라의 힘이 약해진 이때야말로 이 권문세족도 청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요, 이 바로 국민왕과 이 신진사대부의 앞날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374년 9월 그 개혁의 주체 공민왕이 암살당합니다. 암살. 아. 자, 이 공민왕의 어린 아들 우왕이 즉위하고 이 그 옆에는요 권문세족의 실세 이인임과 최영이
관령을 잡게 됩니다. 우왕 옆에서 이 신진사대부를 탄압하고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인임입니다. 자, 그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사람은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고려를 가장 많이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오우,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빨간 점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고려가 망할 때까지 약 169년 동안 역사상 기록된 이 왜구의 침입 횟수는 무려 520여 회가 넘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이 꾸준히 침략하던 왜구가 이번에는요, 무려 와우, 500척의 배를 500척의 배를 끌고 옵니다. 이 왜구는요, 바로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들쑤시면서 약탈하고요, 마을에는 불을 계속 지르고 다닙니다. 그 과정에서요, 포로로 잡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죽여요. 네, 그 시체가 산을 이뤘다고 하고요, 정말 이 왜구가 가는 곳마다 쑥대 맛이 됩니다. 밑에는 저 뭐야? 저 사람들, 저 물인가요? 저 여자... 물이잖아. 물, 맞아요. 물이에요. 네. 절벽에다 밀어버렸나? 숨어있는 건가? 이거는 뭐냐면 왜구를 피해 강에 몸을 던진 새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전쟁에 나간 장군, 그 장군의 집에 있는 아내와 딸을 죽이는 왜구의 모습이에요. 아, 진짜. 죽이고 뭐 약탈하고. 쳐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들어오고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딱 보이네요. 도둑들이 두세 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서 쌀과 술을 함께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물로 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고려군은 이런 왜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죠. 네, 결국 조정에선 바로 이 왜구를 막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국가적 영웅으로 발돋움한 전투, 그 어마어마한 전투, 바로 황산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산전투. 자, 이 황산전투는요, 고려 역사상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이성계와 누구? 가별초. 가별초. 이 가별초는요, 한 뽕울에 올라서 이 왜구의 동태를 이렇게 살핀 후에 바로 필승 전법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죠? 활. 이때 이성계가 화살 50여 개를 쏴서 적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실제로 태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에 보면은 태조 이성계의 신궁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서해 해주 쪽 그 전투를 치를 때에 이성계가 17발 화살을 쏩니다.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적들의 왼쪽 눈을 맞추겠다. 그리고 17발 쏘고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사자들의 시체를 가서 보니 정말 다 왼쪽 눈에 이성계 화살이 꽂혀있다는 기록이 신궁이야, 있습니다. 신궁이야, 신궁. 완전히. 신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이제 기세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 고려군의 기세가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의 매복과 이 방어가 예상되는 지점을 크게 돌아가지고 외구의 방어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마치 그 초원지대 유목민이 이 모리사냥을 하듯이 원하는 곳에 외구를 몰아놓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성계와 가별초가 적군 대장을 물리치면서 외구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고려 군사보다 10배는 많았던 외구는요, 겨우 70명밖에 남지 않았다. 엄청나죠? 자, 우리가 도착해서 봤던 그 피바위. 그 왜구. 맞습니다. 이성계가 왜구를 대량 학살한 장소. 거기구나. 이곳인데요. 한번 보시죠. 황산대첩비 피바위. 와, 오, 진짜 있네? 진짜야, 이거? 붉은색 보이시죠? 지금도 이미, 우와! 뭐예요? 설마,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으면, 우와! 가능하죠? 여기 일대에서 진짜 빨개. 진짜 빨개. 아니 근데 이게 피가 아무리 그랬다 해도 바위가 빨간 게 정말 물들어서 그런 게 진짜 사실인 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바위는요 일반 바위보다 철분이 9%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물과 닿다 보니 철이 산화해가지고 붉은 빛이 도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사의 현장이니까, 현장이니까 여전히 바로 왜구의 피 때문에 불다라는 전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황산 전투가 치열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성계는요 동북면의 명장이 아니라 백전무패의 명장이자 정말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당시 이성계 활약이 있었던 장소 궁금하시죠? 네. 그 이성계 장소 활약했던 장소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목대? 오목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되게 술을 먹도록 하여. 아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지리산에 또 이성계 흔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근처에 됩니다. 황산대첩 기지? 황산대첩. 황산대첩이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지리산 남원 일대에서 이 황산 전투가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세운 거죠. 정말 그렇게 다 남겨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이런 거를. 진짜 비석이 위치한 곳은 바로 여기. 뭐야? 깨져. 다 깨졌어요. 지금. 어? 뭐야? 왜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치욕이잖아요. 이 비석. 저 했어. 갈았어. 그러니까.
만세의 평안함을 이루었으니 이 업적을 기려 비석을 세운다. 이성계의 황산 전투를 진짜 잊어서는 안 되죠. 아, 절대 맞네요. 아니죠. 그럼요. 이 왜구를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전투인데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전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계의 그 화려한 인물들이 이성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 정말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남자. 이 남자가 여진족과 전투 중이던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고려의 개혁을 바라던 두 번째 남자. 바로 정도전입니다. 아, 정도전. 정도전. 예, 그 정도전은요, 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고려의 한계를 느꼈고, 아, 이 개혁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실 그 정몽주와 정도전이 친구 사이에요, 친구 사이. 아, 친구예요? 네. 그 오랜 벗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자네 답답하지? 그러면 한번 이 사람 한번 만나보면 어때? 누군가? 이성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도전은요,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함흥에 도착한 정도전은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오합지졸 이 고려 군대만 보다가 딱 이 가별초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가별초를 지휘하는 이성계의 이 지휘력. 아, 뭐지? 자, 이러면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담아서 이성계에게 한마디를 권하는데요.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것, 무슨 일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왔죠, 왔죠, 느낌. 바람을 넣고 있네. 이 말은 이 군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다시 살려보자, 아니 고려를 넘어 다른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성계는요, 이 정도전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성계가 이 신진사대부와 교류를 이어가면서 고려의 청사진을 그려가던 중, 자, 이 부패의 온상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고려 말 권문세조. 맞습니다. 이 권문세조의 몸통을 딱 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 고려 최대의 정치 스캔들 사건의 중심에는요, 고려 권력 권문세조의 1인자 이인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인임의 최측근이었던 염흥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염흥방이 사고를 칩니다. 자, 이 염흥방의 노비가 조반이라는 사람의 땅을 빼앗아요. 그런 다음에 또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노비가. 자, 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조반은요, 그 노비를 죽이고 관청에 자수하면서 권문세족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자, 이 권문세족의 횡포를 더는 봐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우왕은요, 염흥방과 그 가족들을 참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 권문세족의 재산은 몰수되었고요. 권문세족의 처와 자식 악행을 일삼은 그 종까지 모두 사로잡아 죽였는데요. 그 수가 대략 천여 명이 이릅니다. 어? 천여 명이요? 그 가족 그 주변 사람.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성계와 이 신진사대부는요. 여문방뿐만 아니라 이인임도 처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실세 최영이 그래도 이인임까지 죽이는 건 그거는 좀 선을 좀 넘는 거네 라고 하면서 팔이 안으로 부르니까 결국 이 최영의 주장에 따라서 이인임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직하고 정직한 최영이 결국 늙은 도적을 살려줬다 라고 비난했죠. 이인임은 곤방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처럼 당대 1인자 권문세족입니다. 그 이인임과 최영이 한때 연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랜 기간 동안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권문세족의 일부라는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행위를 하나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던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열전에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최영은 당당하게 일반 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성계 적이었음에도 그러니까 인물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인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에? 명나라가 고려에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맹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해고 명은 뜨는 해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문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한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남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어우 정답. 와. 자, 이 성경은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야,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왕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로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 죽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아.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아유.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만근에 이 발걸음을 가고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와.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좀내. 쳐라. 할 수 있어. 우회네요. 우한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 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 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 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대.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의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아주 쉽게 무혈 입성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네.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있으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네.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와. 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이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 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고. 아, 그죠. 예. 이게 너무 진짜. 극적인 장면이라서 진짜 이, 눈물 나요, 진짜. 예.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영은요, 역시 군인이에요. 예, 담담하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오. 와.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무덤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 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이 무덤을 붉은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구나를 네.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고려 변방의 무사로 약 20년간 고려만을 위해 싸웠던 이성계. 고려의 충신이었던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위화도 회군. 거의 뭐 나를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죠? 이 위화도 회군에 대한 시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 말이죠. 자, 첫째는요. 이 요동 정벌이 이성계를 죽이기 위한 최영의 함정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날? 실제로 이게 함정이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죠, 교수님? 예. 아니, 네. 기록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동 정벌을 떠났던 이성계가 실패한다면 실패의 책임으로서 제거할 수도 그렇죠. 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자, 그런데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 과연 그랬겠느냐. 자,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예정된 계획이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요동정벌 전부터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작전이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 개경 근처에 도착한 게 6월 1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동북면에서 누가 달려올까요? 가별초. 네, 이 가별초가 합류합니다. 근데 이 동북면에 있던 천여 명의 가별초가 이동해서 이 개경 근처에서 이성계와 합류한 날이 6월 2일입니다. 네. 근데 가별초가 이 개경으로 넘어오려면 정말 이 험한 이 백두대간을 넘어야 되는데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동북면의 소식을 전하고 출발했다면 도저히 6월 2일까지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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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6월 2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계획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위화도 회군은 이미 이성계가 계획하고 있었다. 와, 그게 맞다면 진짜 이 눈물 연기는 잘 가십시오, 이거는. 예, 예, 이렇게 이 아, 이게 와, 이제 근데 역사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역사의 공백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시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이미 등장했죠. 이성계와 함께 이 고려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정치 파트너가 된 이들은요, 제일 먼저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이 토지를 이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이야. 아, 결국 이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 떠났던 민심, 그 민심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의 이제 새나라의 건국과 이성계의 즉위를 알리면서 1393년 음력 2월 15일인데요.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 앞으로 500년을 이어갈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몽골은 어떤 나라였길래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일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몽골입니다. 이 시기 몽골은요, 뭐 중국은 뭐 당연하고요, 러시아, 중동, 동유럽 국가까지 정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 절반 정도의 땅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었던 몽골. 자, 그럼 이 시기 몽골의 지배자, 이 몽골의 지배자 누구였을까? 그 징기스칸. 아, 예. 네, 워낙에 뭐 많이 들으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징기스칸.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던 몽골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 땅까지 쳐들어온 결정적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의문의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의문의 살인사건? 122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압록강 강가에서 한 남자의 싸늘한 죽음이 발견됩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요, 바로 저고영. 저고영? 네. 몽골의 사신 저고영은 고려의 공문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만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몽골은 고려가 몽골의 사신을 죽였다! 라고 하면서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교과서에 꼭 나오는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여몽전쟁. 이 여몽전쟁은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어떤 신기록이냐고요?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입니다. 아이고야, 얼마나 될까요? 이 전쟁은 무려 30여 년. 우와. 길게 가면 40년 가까이 갈 정도로 우와. 어마어마한 전쟁. 와, 네. 너무 긴데? 결국 1231년 8월, 몽골은요, 저고여 사신의 죽음을 이유로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좀 주의 있게 들으셨다면 이상한데? 아마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몽골 사신이 죽은 거는 1225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몽골이 고려를 공격한 건 그로부터 6년 뒤인 1231년입니다. 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몽골군을 맞아야 되는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끔찍해요. 당시의 고려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는요, 이들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최씨 무신정권. 이 무신정변 이후 고려는요, 약 100년간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무신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최씨 집안은요, 100여 년의 무신정권 기간 중 무려 60여 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랫동안. 네. 당시에는요,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고요. 고려의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이 최씨 집안이 내리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왕 위에 군림하는 고려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죠? 몽골. 세계 최강 제국 몽골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부는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더 놀라운 거는 이 최씨 무신 정권은요, 그들 스스로 나라 부유하고 군사 강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하다. 예. 그래서 이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이 고려의 국경지대를 침입했을 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찌 작은 일로 역마를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는가? 작은 일?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작은 일로 보고를 했다면서 그 보고한 사람을 유배까지 보냅니다. 와, 이건 진짜 황당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장수들의 행동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방 장수들이 회의해져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세 성을 함락시킨 연후에야 급보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개판이네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은 참아 못했는데 진짜 개판이네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세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을까요? 고려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의 침략까지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몽골군의 대대적인 고려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 선봉에 선 총사령관은요, 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몽골 제국의 장군 살리타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살리타. 살리타. 기록에는요, 그가 남들에게 자신을 권황제 이렇게 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권황제,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황제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 권황제, 내가 황제의 권한 갖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 사령관 살리타,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죠. 파죽지세로 북방 일대의 여러 성을 접수한 몽골. 아마 고려 침략도 다른 나라처럼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몽골은 분명히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내륙을 접수하려던 부대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려의 한 성에서 이 몽골군 한 부대가 꼼짝달싹 못하고 진격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누구야? 세계 최강 몽골 군대의 발목을 잡은 곳, 바로 귀주입니다. 지금의 이 평안북도에 있는 귀주성은요,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적 방어지였죠. 몽골군이 이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주에서 막혔던 이유, 그건 바로 이 성을 지키던 박서. 박서? 이 박서는요, 귀주성이 포함된 서북면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귀주성에 도착한 몽골군은 이 귀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술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귀주성에 있던 군사는 약 2천여 명. 몽골군은 훨씬 더 많은 병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귀주성, 성이라고 했으면 성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무기가 있어요. 무기? 어떤 무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무의 정체가 뭘 것 같습니까? 아유, 바로 알죠, 저거. 예. 저거 딱 보니까 네. 와, 가자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딱딱딱 돌리면 사대가 드르륵 펴져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걸 다 개발했네요. 저는. 아니, 싸움한 건 너무 잘했지, 정말. 정말. 야, 옛날엔 성문을 여는 게 전투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제를 타고 위협적인 몽골 병사들이 올라오면서 공격을 하는 순간 박서와 귀주성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몽골이 다시 구름 사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자 박서는 대우포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여 모두 부숴버리니 구름 사다리가 접근할 수 없었다. 제가 볼 때는 큰 칼, 굉장히 그 날이 굉장히 강한 칼로 써 나무로 된 구름 사다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몽골군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몽골군이 이번엔요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성을 태우려고 했거든요. 와. 네. 자, 이때 또 귀족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 진흙 이런 걸 섞어가지고 불을 껐고요. 그리고요 설상가상으로 또 몽골군이 땅굴을 파서 막 공격해옵니다. 와, 땅굴까지요? 네. 와. 땅굴을 파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목에다가 쇳물을 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했던 이유는요. 귀주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이 뚫리면 몽골이 고려 전체를 삼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이 군사들은 물론 성 안에 사는 백성들까지 모두 이 몽골군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믿기 힘든 그들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이 대군을 맞아 싸우는 것을 보니 하늘이 돕는 것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당시 몽골군은 귀주성에서 싸우던 이들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몽골군의 평가, 몽골군의 어떤 생각,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진짜? 일찍이 이 같은 공격을 입으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은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훗날 반드시 모두 장군이나 재상이 될 것이다. 이야, 소름. 이렇게 적군에게까지 존경과 극찬을 받은 귀주성 전투. 이 전투 몇 개월 동안 지속됐냐면요. 무려 4개월. 4개월 동안 성박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장기간 전투가 이어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아, 지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원. 그렇죠. 지원이 필요해요, 지원이. 아, 맞아요. 자, 과연 버티고 있는 4개월 동안 지원군이 왔을까요? 아, 근데 오지 않았을까요? 4개월인데. 그런데 고려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의 특별한 도움은 없었습니다. 고려군은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는데요. 고려의 중앙군은 주로 국왕의 친위 부대, 국경 수비, 경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치안 유지를 하면서 외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었죠. 아, 당시는 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려의 실권자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앙군의 지원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없는 상황이었구나. 아이고. 귀주성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갑자기 귀주성의 남쪽 문을 둘러싼 몽골군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달아나?
살아날 리가 없는데. 귀주성을 지키던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목숨을 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요, 김경솜. 귀주성에서 항쟁을 이어가기 위해 모인 장군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김경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귀주성의 문을 여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몽골군, 그 몽골군에게 김경솜 장군이 쏜 회심의 화살 한 방이 날아갑니다. 이 몽골군은 성 안에 있을 줄 알았던 고려군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김경솜 장군 역시 이 과정에서 몽골군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의 팔에 피가 철철 넘쳤지만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 밖에 있던 몽골군이 이들의 기세에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그냥. 자, 이렇게 몽골군을 쫓아낸 병사의 수 얼마나 됐을까요? 이 기습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많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저는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저도 한 2, 30명. 2, 30명. 네. 단 12명. 오! 12명? 네. 야, 12명으로 기습을 해? 김경솜 장군과 12인의 결사대. 단 13명이 귀주성 남쪽을 공격하던 몽골군을 쫓아낸 겁니다. 몽골군은요, 이 4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귀주성 공격 포기한 채 이 말머리를 돌리죠. 결국 박서를 중심으로 한 귀주성 사람들이 이긴 겁니다. 와. 바로 이 죽을 각오로 몽골군과 맞서 싸운 김경솜을 맞이하며 박서는 큰 절을 올립니다. 이 모습을 본 김경솜 역시 울면서 마주 절을 올렸다고 하죠.